금식기도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육신의 욕망인 식욕을 참으며 기도할 때 다른 욕망도 이길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 욕망을 잠재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의 불을 켜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금식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기도는 어떻게 하고 어떤 유익을 주는 기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식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도 중 금식기도는 쉽지 않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도 하고 3일 금식기도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까?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하였지요. 금식기도가 잘 되었을까요? 처음 이렇게 오래 하는 거라서 그랬는지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쯤 되었을 때 그때 친구와 나눈 대화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너는 뭐 먹고 싶니? 나는 짬뽕, 나는 치킨, 나는 피자. 그날 밤 정말 제 머리 주변에는 아주 선명하게 그 치킨이 돌고 있는 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날 힘들게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식욕이 조금 없어지며 청명하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욕망을 잠재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앞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과 성급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잠재우고 나면 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의 욕망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금식기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금식기도는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기도를 통해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꿔놓고자 금식기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금식기도는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할 때 기도는 분명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전한 금식 기도는 무엇일까요? 얼마나 금식해야 적당한 것일까요? 온전한 금식은 무엇일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만족할 만큼입니다. 한 끼를 걸러도 충분한 금식이 될 수 있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처럼 40일을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채우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순간 이미 실패한 금식이 됩니다. 금식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금식 후에 사랑의 능력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잔 웨슬리는 금식은 선행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식기도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금식기도를 하는 동안 그 10비만큼의 돈이나 물품을 마련하여 기부를 하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금식기도를 저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기도에 대한 필요와 열망이 생긴다면 먼저 금식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생긴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는 것이 있었는지 분별하십시오. 금식기도는 내 욕망을 분별해주는 좋은 기도입니다. 분별하는 동안 이 기도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비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뜻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 어떤 것도. 금식하는 동안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정해진 금식 기도를 마치면 금식 기도를 훈장처럼 생각하지 말고 금식한 식비만큼 기부를 하거나 선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